하이 음중 끝. 예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짱 좋아. 빠밤. 그지. 예스 좋은 날씨. 여기 점 오늘 컨셉 여기 이렇게 점들 막 그리고 안경 쓰고 있었는데 안경은 어디 갔지? 갔지? 딴데 갔지? 안녕 댓글 봐야지. 눈이 왕방울만해. 아니 쌍꺼풀 그때 이상하게 잡힌 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게 하면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켜줘야 돼.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을 갑자기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해줘야 돼요. 이거 쌍꺼풀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 뭐랄까. 몰라. 어쨌든 좀 이상해, 이거. 자기 김치를 볶다 못해 머리까지 볶았네. 아, 김치볶음밥 많이 먹긴 하지. 오늘 아침에도 김치볶음밥 먹고, 하지만 점심으로 떡볶이 앤 치킨 먹고, 맛있어. 헤메랑 스타일 완전 이뻤어. 감사합니다. 김복은 언제까지 먹을 생각이야? 김복은 언제까지 먹지? 그 배송 도착해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건 일단 다 먹어야죠. 오늘 인터뷰할 때 너무 귀여웠어. 아까 마지막 엔딩 때왜 웃은 거야? 마지막 엔딩에 나 웃었나? 엔딩에 나 웃었나? 내가 웃었나?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웃었다면, 재밌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김복 그만 먹어. 토마호크 사줄게. 토마호크? 누구야? 닉네임 뭐야? 오케이. 4시 55분에 올렸어.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겠어, 내가. 잊지 않겠어. 김복 먹을 때 리노가 좋아하는 최고의 조합은 뭐야? 아, 근본은 아무래도 계란 후라이. 하지만 좀더 나아가면, 그거 이름 뭐야? 치즈. 아, 치즈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지 뭐야 갑자기. 오케이, 토마호크 맥년습. 토마호크 해줄 거면 이왕이면 리버스 시어링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수비드는 먹어봤는데 아직 리버스 시어링해서 안 먹어봤거든요. 자, 리버스 시어링이 뭐냐? 자, 리노의 설명 들어갑니다. 리버스 시어링은 오븐에서 저온으로 속을 익혀서 먹는 거죠. 예, 저온으로 속을 먼저 익힌 다음에 겉에는 이제 마이야를 익혀서 맛밤 하고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븐이 필요한 오븐과 온도계와 그런 등등 필요합니다. 맛이 뭐가 달라? 난 모르겠네. 근데 약간 촉촉함이나 식감이나 그런 게 살짝씩 다르다 그랬어요.
5분도 있고 다 있다. 점점 너만 없다. 저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 전 스테이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전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 하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먹을거야? 아이, 스테이크 해주면 다 맛있게 먹을걸요? 먹을걸요예요. 다 먹는다고는 얘기 안했어. 오늘 시그널, 아 영케이형이랑 했던 시그널, 그건 데키라에서 공개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겨서 축하해. 아 그거 뭐였지? 아 처음에 리허설이었나? 이제 아주 굉장한 심리전이 있었어요 오늘. 그 리허설 때였나 제가 한번 졌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을 내밀었는데 한이가 빠를 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본 방송 때는 이제 뭘 냈더라? 내가 빠를 내서, 아니 내가 빠를 낼 줄 알고 걔가 주먹을 냈지.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제가 처음에 빠를 내서 제가 처음에 주먹을 내서 졌어요 리허설 때. 그리고 본 방송 때 어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지? 잠깐만 제가 주먹을 내서 졌어. 걔가 빠를 냈었던 거지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걔가 또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바로 이겼어요. 두 번을 이겼다는 거지. 아직 MBC에 정신 놓고 왔어. 아직 오는데 딜레이 걸려가지고 조금 걸려요. 말하다가 말 속에서 길 잃기. 그럴 수 있지.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에 세 번이 있어. 세 번을 춤을 췄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먹을 내고 걔가 빠를 내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걔가 이번에는 내가 빠를 낼 줄 알고 가위를 냈어. 근데 하지만 제가 주먹을 냈죠. 그래서 그 고도의 심리전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빠를 냈고 걔가 또 주먹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두 판 이겼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맞는 거 같아. 맞나? 모르겠어. 이거 맞을 거예요. 그래, 고도의 심리전. 오늘도 엉덩이 헌터 리노.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무예요. 안무 아시겠죠? 안무 소나타 해주세요. 리노 미니 리노로. 아 왜 이렇게 오늘 혀도 꼬이지? 미니 리노로그 또 올려줘. 그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약간 처음이라 그런지 잘 나왔어. 이게 왜 처음 하는 사람들의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죠. 처음 하는 건 잘 나왔어. 근데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일단 몰라, 보류. 가끔 심심하면 하지 뭐. 눈 옆 진한 점은 진짜인 건가? 아 이것도 가짜예요. 자연스럽죠. 리노 오빠 이거 읽어주면 공부하러 갈게 사랑해. 근데 안 하러 갈 거잖아요. 난 다 알아. 안 할 거잖아. 이거 V앱 끝나면 할 거지. 왜냐 V앱 끝나면 또 이제
V앱 끝나면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 하겠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안경 셀카 찍어줬지? 나중에 미니 리노로그, 미니 리노로그 요리편은 어때? 이거 발음 해봐요. 미니 리노, 미니 리노로그. 브이앱 끝나도 안 한다. 아 들켰네. 크크크크크크. 맞아, 사실 공부 안 하려는 핑계야. 이걸 빌미로 끄는 건 아니지? 에이,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쉽게 끄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꺼버리지. 미니 리노로그. 아니, 타자로 치면 누가 못해. 나 타자로 치면 다 할 수 있지. 너무 잘 되는데? 된다. 아니, 잘 될 수 있지. 나도 이제 잘 돼. 미니 리노로그 되네. 자기야, 차돌 숙주 볶음밥도 맛있죠? 먹어봤죠? 맛있더라. 리노야, 공부하라고 좀 혼내줘.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지금 내가 공부하러 가세요 하면 공부하러 갈 거야? 아니지. 그게 끝나면은 그래도 공부하러 갈지 말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난 다 알아. 왜냐? 나도 그럴 거거든. 연습해야지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가 아 이것만 보고 다 이것만 보고 연습해야지. 절대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미 글렀어. 이미 글른 김에 V앱 다 보고 가요. 리노야 그냥 혼내줘. 아니야, 나는 혼낼 때 이유 있이 혼내요. 여러분 막 혼내지 않아요. 오빠 자꾸 뼈 때리지 마. 에이. 리노도 잔다고 하고 유튜브 보러 감. 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들켰잖아. 그 웹툰도 봐요. 그래도 나는 코랑 먹고 가지. 리노야, 나 PPT 만들어야 하는데 주제 좀 추천해줘. PPT, 무슨 PPT를 만드시죠? 그냥 갑자기 PPT를 만들 거예요? 그냥 갑작스러운 PPT라. 그러면 오늘의 PPT는 리노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 보시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오늘 연기 잘하던데 크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오빠 9살 차이면 민호라 해도 되겠지? 오빠 9살 차이면 민호라 해도 되겠지? 9살 많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자, 9살 나보다 어리면, 야, 9살 나보다 많으면 뭐든 뭐 오빠 겨울에 뜨아 마셔요? 아 마셔요? 대부분 아아를 마시긴 하는데 그 갑자기 뜨아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민노야 어제 뭐 하다 잤냐고. 아 어제 그러고 내가 잠수 탔지. 저 청소 바빴어요. 청소. 나도 청소는 하고 살아야지. 아유, 청소는 하고 살아야지.
니누 형 나 승민인데 안경 셀카 좀 인스타에 올려줘. 김승민은 댓글 절대 달지 않지. 오빠 아직도 향수 알려줄 생각 없어요? 향수 알려줄 생각 없지 않아요. 아니야, 향수 알려줄 생각 없지 않지 않지 아니 있어요. 뭐라는 거야? 없지 않지 않지 아니 있어요. 모르겠다. 바닐라 향수였던 것 같아. 바닐라 향. 바닐라. 이디농 나 한인데 올 때 메루나. 한이 메루나 안 먹어. 니노야 두 살 많은데 오빠라 해도 되겠지? 마음껏. 저랑 3초만 사귀었다 헤어져요. 3초 사귈 거면은 어? 왜 사귀니? 어, 한 5초는 해야지. 5초 해줄게요. 시작. 우리 헤어져. 됐다. 이리노 TMI 말하기 타임. 이리노의 TMI 말하기 타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지? 내 TMI가 뭐가 있지? 내 TMI 뭐? 제 TMI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리노 양말 색깔 뭐니? 흰색 볼래요? 아니다. 차마 그렇게 보여주긴 좀 그렇다. 아싸 이리노 내 전남친.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그치 TMI. 리노 TMI 오늘도 귀여움. 우리가 너 TMI를 어떻게 알아. 그래 여기 다 안에 버블을 보냈다. 리노는 오늘도 잘생겼다. 양말 오늘의 TMI. 무슨 운동했니? 운동 아직 안 했고요. 점심 못 먹었어. 엽떡 아이고 그 웃긴 떡볶이에다가 에이 그럴 수 있지. 그 꿀 콤보. 오늘 전매추 해줄 이리노 구함.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은요 여러분. 사실 마음속에 다 드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치 나 방송에서 옛날에 그 먹었었지 브이앱에서. 그치 맞아 황씨랑 먹었었지. 짜장면 먹을 거임. 회 떡볶이 육회랑 회. 육회랑 회를 같이 먹어요? 육회랑 회를 같이 먹으면 마신다? 힘들겠네. 황씨 그 왜? 맞잖아. 통 골뱅이탕에 김치 칼국수 해서 먹을 거야. 우와 얘 되게 신박한 댓글이었어. 나도 떡볶이 치킨 먹을래. 맛있게 드세요.
되게 먹고 싶은 게 많구나. 브리스테이. 그래, 먹고 싶다는 게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의미가 생긴다는 거니까. 고추장찌개 해먹어. 와,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 오, 아, 제가 그 호박즙 맛없다 그랬잖아요. 아닌가? 했는데? 아니, 맞나? 아. 그래. 호박죽은 맛있는데 호박즙은 왜 저러는 걸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호박죽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거든요, 호박죽이. 생각보다 호박죽이 진짜 맛있는데 그 붓기가 쫙쫙 빠져. 되게 맛있거든요. 포만감도 있고. 아니야, 솔직히 포만감은 없었다. 그거 다 먹어도 그 너무 금방 꺼져. 호박죽 다이어트? 그런 게 있어? 호박죽은 살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니야, 빠지던데? 그 신메뉴였나? 아닌데? 그 미친놈 활동할 때가 언제지? 신메뉴 맞죠? 그때 그 전 며칠부터 호박죽만 시켜 먹었거든요. 아, 그때 단게 너무 땡겼어. 왜냐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단게 땡겨가지고 못 먹지 하고. 근데 그렇다고 밥으로 초코케이크 같은 거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달달한 호박죽을 먹어볼까 했던 것 같은데. 백도어야? 아, 백도어구나. 백도어구나. 아이고, 눈썹 간지러워라. 아, 그럴 수 있지. 헷갈릴 수 있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 덕분에 백도어라는 걸 알았어요. 정신이 아직도 MBC에 있답니다. 오빠 눈썹 긁는 거 너무 귀엽다. 결혼할래? 내일이 막방인데 슬프다. 내일 막방! 여러분, 슬퍼하지 말아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이 있는 법. 리노야, 너는 저녁 뭐 먹을 거야? 저는, 볶음밥. 후속곡 뭐야? 모르죠? 난 몰라. 막방 포즈 뭐 할까? 맞아. 막방 포즈 뭐 할까요, 내일? 오늘은 영혼 없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서창빈 쳐다봤고. 내일 막방인데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자, 추천. 스텝아웃 하라고. 아, 이거 별로. 패스. 스테이 포즈. 오 별로. 완전 큰 하트 활사줘요. 토끼기 복근 이엔이랑 가위바위보 볼코 물구나무.
어, 오케이 정했다. 스테이 포즈 할래요. 왜? 스테이 포즈 할래요. 정했어, 정했어. 근데 만약에 제가 내일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정신이 딜레이가 와서 조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버블로 저에게 이제 오늘의 포즈는 스테이 포즈야 리노야라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공개. 스테이만 안 하는 스테이 포즈. 솔직히 에이 스테이들끼리 만나면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나도 안 할 것 같긴 해. 아 이게 음방을 해서 이게 이제 스테이들이 우리를 보러 와야 그 이제 다 같이 만났을 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데. 스테이 포즈가 뭐야? 이거 야 하는 거. 아 잠만 스테이 포즈 그거였어? 주간에서 한 거? 그거 아닌가 그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 최면이. 아니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스테이가 아니야 그럼 그 대처 방법 알려줬잖아요. 하고 무거운 걸 드는 척 하라고. 하! 근데 스테이가 아니야. 그럼 창피하지. 그러면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척 하는 거지. 스테이는 나야. 넌 스키지야. 스테이 포즈 하지 마. 저도 스테이입니다. 스키즈와 스테이는 하나예요, 여러분. 공기 데드리프트. 아 스키즈 최애 누구냐고요? 어 저는 스키즈 최애 그 누구야 그 스트레이키즈 걔네 아 걔 누구지? 왜 오늘 음악중심 MC 안에 있잖아요 걔 이름 뭐지? 리노? 걔 맞아요 걔가 최애예요. 스키즈 최애 리노씨군요. 너 빼고 이리노 너 빼고 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 빼고 저는 스트레이키즈 모두를 좋아합니다. 흠. 최애 지성이잖아 왜이래 흐흐. 진짜 팬이면 이름 바로 이름 나옴. 뇌체에는 도민호. 재성이 도시였군요. 3대 몇이야? 3대요? 저 딱히 그런 거 측정 안 하는데. 오빠 폰 자랑해줘. 그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물티슈로 가끔 닦아줘야 돼요. 아니, 소독하는 거. 그런 걸 닦아줘야 돼요. 세균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3대 몇 그게 뭐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몇 킬로 치는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체에는 순둥돌이야. 아, 스티커 흔적만 남았잖아요. 아니야, 나 이거 그래도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어. 맨 위에 순이, 그 밑에 둥이, 옆에 돌이, 그 밑에 둥이. 그 밑에는 스테이들 맞춰보세요. 이제 스테이들에 내는 문제. 응? 왜 내가 못 알아봐? 아니 마지막 거나 맞춰보라는 거지. 누가 못 알아봐요. 아 전 다 알죠. 아 나 정말 다 알지. 아 매직으로 주름이 그려주자. 안돼 안돼 내 동생들 안돼. 버퍼링 걸렸던 것 같은데? 에이 그거 이거 지금 데이터로 해가지고 조금 느려요. 딜레이 생겨. 리노님, 제가 리노님처럼 아이돌이 꿈인데 준비하다가 멘탈이 깨지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봐요. 어떤 일이든 간에 멘탈이 나갈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막 힘들고 멘탈이 나가고 막 몸이 처지고 그래도 그걸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내? 사실 저는 그런 게 생기면 이겨내야지 이겨! 하는 게 아니고 에휴 일단 냅두고 다른 것부터 하자 하고 그냥 이게 이제 이 온통 머릿속에 있던 그 스트레스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다른 걸로 이제 머릿속에 채우는 거죠. 얍해줘 리누야. 얍! 오빠 왜 사투리 써? 사투리? 아니요? 짜도 해줘. 짜! 이누야 항상 최악의 순간 생각해. 최악의 순간? 최악의 순간 생각해가 뭐... 아! 그냥 어떤 일이든 간에 최악의 순간 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최악의 순간도 생각을 하고 최선의 방법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죠. 이누야 너가 귀여운 거 알아? 말해 뭐합니까? 알죠? 맞아 맞아 리노 프로다 프로. 리노는 지나간 일에 후회 안 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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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후회를 해도 그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아 과거로 돌리면 어쩔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에이 그냥 한 몇 번 생각하고 그래 어차피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 넘어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빠의 이목구비가 저의 미래보다 뚜렷해요. 제 이목구비가 그대의 미래보다 뚜렷하다뇨. 아니요,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뚜렷하게 만들어 보세요. 숙제. 민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시간에 현재를 잘 살면 미래가 밝아지고, 과거를 후회할 거면은 후회는 하되 그거를 이제 고쳐야죠. 고치고 미래에 안 하면 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과거에 후회하는 점을 현재에 고쳐서 미래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에 정말 멘탈 나갈 일이 생기면 일단 멘탈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멘탈 나가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거든요.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 무뎌져야지 뭐 멘탈 나갈 일 그런 점들은. 근데 나 사실 스테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리노법을 할까? 컴온! 음중 첫방날에 멘탈 나갔다며. 그거는 잠깐 긴장되고 그런 거지. 완전히 이제 멘탈 나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른 느낌? 긴장돼서 막 떨리고 설레고 그런 멘탈이 나간 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멘탈은 되게 뭐랄까 좀 흔들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리노 버블 늦게 할수록 손해임. 잠만 오빠 딜레이. 오 딜레이 딜레이. 내 정신이 드디어 좀 돌아오고 있나 보군. 자꾸 미루는 습관 어떻게 고치지? 자 그럼 이것까지만 딱 얘기하고 저는 갈게요. 오늘 되게 정리 잘한다. 그거 미루는 습관은 진짜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뭘 해야겠다 싶으면은 지금 당장 하세요. 저도 맨날 뭐 사야지 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안 사고 후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해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면은 그런 미루는 습관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